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숨겨주는가 하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제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현직 경찰의 부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드러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경사 임모 씨는 지난해 11월 무등록 렌터카 업자 김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달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하루 전 새로운 혐의가 포착돼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준 혐의가 적발된 겁니다. 심지어 임모 경사는 이 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모 전 경사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 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 부인인 A 씨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인출해주며 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